장마비가 내리는 7월 남한산 자락의 굿당에서는 신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인생을 가진 소리당 제자의 굿이 있다고 한다. 이른 새벽 새 신명을 맞이할 1월 맞이를 위해 굿상을 차리는데 황해도 굿에만 있는 해달 반대기 떡을 직접 만드는 소리당 만신 초건문을 쓰고 굿은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리당 자문동 할머니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카메라 앞에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은 다른 굿이 아니라 진짜 하늘도 오늘 이 굿을 슬퍼하시나 봐요. 엄청 비가 오는데 오늘은 저희 황해도 굿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허튼 굿을 하는 날이에요. 저의 7년 단골이신데 어쩔 수 없이 정말 이 길로 접어들어서 오늘 이렇게 제가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참 웃긴 게요. 보통 요즘에 내림굿 할 때 제가 이렇게 허튼 굿을 할 때 운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오늘은 축원문을 쓰면서부터 이렇게 슬프고 막 가슴이 먹먹하네요. 그래서 그냥 빨리 잘 돼서 그냥 정말 잘 같이 잘 살 수 있게 오늘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아, 네,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보겠습니다.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에서 올라온 소리당 선생님의 예비 제자 박씨입니다. 어제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오면서 여기 들어와서 준비하는 과정 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말씀 하나하나 다 들으면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건 가족들이고 그 가족들이랑 지금까지 지내왔던 내 삶을 한 번 더 되짚어 보기도 하고 최대한 오늘 잘 되기를 빌기도 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제는 그러고 오늘은 더 아무 생각 없이 진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잘 신명나게 놀아서 그동안 고생했던 거 다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방에 인사를 할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 다음에 빙글빙글 한 두 바퀴 돌고 딱 쓰시면 돼요. 네.
맞을까요? 이룰 성신님 맞을까요? 맞을까요? 이룰 성신님 맞을 갈 때 옥황님들 신선님들 차례차례 다 하강을 해요. 마시오 달 밑으로는 호정씨들 별 밑으로 니성길씨 서자 동궁은 새별상입니다. 아에 새별상입니다. 돌아오시는 일만국에 정하시는 이 화산국에 시려고 이놀이 영천 대접입니다. 신의 나 할머니 글쇠를 받아 신의 아버지 말세를 받아 신의 이모님 인성을 받아 바른 제자가 되게만 놓고 옳은 제자가 되게만 놓아 이룰 성신 옥황산제 신선님들 느호냐 내림구 청성을 씁니다. 머리에 치우받아 양옥에 자정하셔놓고 느호냐 열성 끝에다 지휘주셔 잘 받게만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 응. 그냥 슬펐다가. 응? 슬펐다가. 응. 가라앉고. 아무. 터뜨려야 돼. 그 슬픔이. 슬픔이. 자꾸만 애기씨가 눌러요. 네. 본인의 감정을. 무당은 딴 거 필요 없어. 네. 무당은 천변 도섭을 떤다 그래. 네. 남들이 봤을 땐 정신병자야. 네. 왜? 슬펐다가. 일순간에 또 기뻤다가. 네. 어쩔 수 없어. 우리는. 네.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야. 연기자야. 조상의 연기를 해야 되고 신의 연기를 해야 되고 내 감정에 솔직해야 되고 그래야 잘 불려고 나는. 네. 울고 싶으면 울고 뛰고 싶으면 뛰고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르고 오늘은 그 누구도 애기 씨한테 탓하지 않아요. 오늘은 예의범절이 필요 없는 날이야. 오늘이 그게 마지막 날이고. 네. 알겠죠? 네. 아. 제자를 서름을 주세요. 그냥 신령님들 많이 찾을 거 없어요. 한 번만 찾아도 돼요. 스치는 양반 있으면 어? 그냥 입 다물지 말고 입함으로 하세요. 간단해요. 말을 해야지 알죠? 말 안 하면 우리는 몰라요. 그럼요. 다시 가자! 예. 예, 오르십니다. 나 왜 할아버지를 계속 보여요? 누구? 그걸 얘기를 하-
하시라고요. 왜 할아버지가 보면 왜 할아버지 보인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아니 할아버지가 미안하다고 금방 하면. 아유 그럼요. 당연히 미안하지. 제장에서는. 그리고 증조 할머니라고. 증조 할머니가. 증조 할머니가 아이고 사람 미안하다. 내가 막 흘렀겠는데 못해서 미안하다. 아유 미안한 만큼 불려주시면 돼요. 아이고, 미안하다 스나. 제장 신장 성수 대신. 다 됐네. 다 됐네. 그걸 얘기를 하셔야지 알죠. 퇴근합시다. 다 했네. 그래갖고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 주는 걸 받아야 돼. 하! 빨리! 가자! 계속 보이는데 얼굴이 없어요. 맞아요. 아, 그러면 저 몇 분이 보여요? 세 사람이 세 사람이요? 예. 알록달록한 옷만 입은 것만 보이고 아무것도 안 알록달록. 어떻게 알록달록해요? 뭐 비슷한 거라도 찝어봐요. 어디? 위 아래 위에 저거 파란색 옷? 네. 옵시다! 아유, 다시 맞아. 이제 여기 올라가요. 야! 성수상구요! 갑시다! 모자 썼어요. 모자. 검정색 모자. 검정색 모자. 아, 네. 그리고? 그거 보여주면서 응. 뭘 하셔? 아, 그냥 보고만 있는데. 누구세요? 여쭤봐요. 명패가 어떻게 되세요? 할아버지 성함이 뭐예요? 하고 물어봐야 돼. 응. 가자! 자기는 옥황상제고 공부 많이 하라고. 옥황상제? 네. 옵시다! 오드로! 오세! 허리가 끊어질 것 같죠? 네. 자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뒤로 막 가는데 본인이 버텨서 그래. 아,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본인이 허리를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막 신을 주셔서 꺾으려는데 본인이 이게 막 버티니까 그래. 다 두렵고 겁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조금만 움직임을 주시면 그거를 띄워줘야 되는 게 무당이란 말이야. 네. 뒤로 꺾이면 그냥 이렇게 가도 돼. 우리가 다 받쳐주고 다 할 거예요. 네. 사람이 버티고 고집부리면 육신만 아파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저렇게 딱 저분 찌웠죠? 네. 저분이 장군님 중에 대빵이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내 몸속에 있는 나쁜 거 다 그렇게 끄집어 내주시잖아. 네. 할아버지 할머니를 믿어요. 딱 그래요. 저 갑술생의 네. 9월 2일생의 박혜인입니다. 네. 할아버지 할머니 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네. 누군지 알아야 도와주실 거 아니야. 저 갑술생의 9월 2일생의 박혜인이에요. 도와주세요. 네. 갑시다. 아프죠 당연히. 대천문이 열리니까 가슴이 아프죠. 계속 하얀 실을. 그지. 계속 하얀 실, 하얀 천이 보이지. 네. 나도 그걸 지금 보고 있었거든. 이 하얀색 실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얀색 천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이것만 잘하면 끝나 지금. 네, 갈게요. 아유 예, 대차 이제 갈게요. 바람 따라오는 게 힘드셨어요? 네. 아유 어느 분이세요? 그 검정색이 이렇게 넘실넘실. 그지 원래 서천서역은 검은색이 맞아요. 거기에서 나오셔야 돼. 아유. 바람 따라오시는 분도 맞아요. 아 나 너무 더운데 어떡하지? 원래 신이 차면 열도 오르고 신이 빠져나가면 냉한기가 당연히 오는 거예요. 내 기가 빠지니까. 아유. 너무 잘 느끼고 있어 지금. 오,
신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게 오랜만이네. 아, 파란 색깔 천을 보여주세요. 파란 색깔 천을 보여주세요. 네. 아유, 예, 그리고요.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왜 더울까? 뭐 때문에 더울까? 군복을 보여줘요. 군복도 보여줘요? 부처님 옷 회색깔. 부처님 옷 회색깔도 보여요? 네. 맞아요. 부처님 말고. 그죠. 동자? 동자인데? 대빵이 아기씨가 왔네. 뭐? 동자 아기씨가 왔는데 대빵 아기씨가 왔네. 뭐? 구슬 좋아하시는 분. 눈깔 사탕 좋아하시는 분. 근데 아기씨 아까 검은색도 맞아. 해를 따다가는 일월명들을 해주고 달을 따다가는 초술명들을 해주고 별빛 속은 아흔아홉 상세방울이란 말이야. 너무 이쁘게 잘 받고 있어 지금. 자 앞으로 아, 네. 점프 짠! 너무 오랜만에 일월꼬리를 하는데 진짜 막 옛날식으로 이쁘게 하는 일월꼬리를 본 것 같아요. 제자가 생긴 거는 좀 저희가 이렇게 좀 어디 가서 지지 않게 생겼는데 너무 이쁘게 일월꼬리를 한 것 같아서 정말 앞으로 남은 거리가 너무 기대가 돼요 지금. 한편으로는 막 슬프거든요 무당되니까. 근데 이렇게 오랜만에 잘하는 거 보고 이쁘게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너무 흡족스러워요. 그냥 보이는 대로만 말하니까 선생님이랑 주변 선생님들이 다 잘했다고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기가 빨린 것처럼 아무 생각이 없어요. 다음 굿에서도 보이는 대로 말하고 조금 더 나 자신을 좀 내려놓고 편하게 말할 수 있게 한 번 더 저 한 번 더 노력해 보려고요. 아쉬운 거는 없어요. 정말 속 시원하게 울고 그다음 뱉어낼 거 다 뱉어내고 하고 싶은 말 한 것 같아요. 모십니다 모여리요. 청배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심장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탁 하니 제 입이 막아지면서 감정이 갑자기 막 복받쳐 올라가지고 제가 청배를 시작도 못했거든요. 이게 저는 어쨌든 저 아이보다는 무당 얘기를 먼저 들어서 제자 얘기를 먼저 들어서 선배잖아요. 근데 이 힘든 길을 내가 금이야 오기야 빌었던 이 제갓집이 가야 된다고 막 이 생각이 들으니까 뭐 제 감정선도 같이 올라오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뭐 동생도 저한테 구슬하시고 또 이 본인의 신명 좌정꽃도 다 저한테 하시고 눌러온 이 세월인데 내가 구슬 잘못한 건가 막 이런 복잡한 심정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턱하니 말문이 막히고 이게 맞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청배를 시작도 못하고 울먹울먹 거리다가 이제 바로 거리를 진행을 했죠. 다름 아닌 정성을 씁니다. 박씨에도 다 장녀 자손나비 내 가족을 살리려고 나 혼자 총 때문에 자는 형국 아닙니까? 너 혼냐 만성수님 모셔놓고 나서 너 혼냐 제자의 길로 들어서기 위한 정성 아닙니까? 그저 이제는 내가 사람의 모든 갑루를 다 벗어제끼고 그저 내 머리에 망건을 쓰잔 정성이고 그저 내 열두 대신네 그저 장군님 신장님들 그저 일월성신 옥황상제님들을 모시자는 이 정성 아닙니까? 그저 오늘의 이 정성 팔도명산의 내실령님 오늘 그저 본향의 문을 열자는 정성이고 그저 영금록을 새겨달란 정성이 아닙니까?
내가 염려봐라 발도명사는 내 신령님들 안 한 받았다가 너 혼이야 저줄 뼈줄은 내분양 신령님들 아니겠나 너 혼이야 걱정 마라 염려 마라 그저 영검쌤은 활짝이 되어라서 성순어쌤은 활짝이 되어라서 우리 박씨도다 그저 여공자 손나비 옳은 제자 될 수 있게 도와주고 바른 제자 될 수 있게 돕고 받들잔정성이 아니겠나 사사는 장군이여 열성사의 본당의 내 장군님 아니겠나 예. 아유 우리 제자가 장군을 잘 호명했다고 예. 아유 우리 자손나비가 그저 다른 거는 몰라도 장군님 먼저 호명지었다고 호명지었어 아유 오늘 조상 잘 받아서 그저 장군님들 소위에서 아유 마음 같아서는 작두마상 위에서 윗문자랑 호분자랑하고 있는 형국이지만 뭐든지 순서가 있는 법이라고 아유 오늘은 입설구설 불게끔 도와주마 걱정 말아라 염려 말아라 오늘의 이 정상 잘 받아서 아유 얘 뭐 뽑을 거나 있겠니 두 개만 골라봐라 얘 아유 걱정 마라 얘 아유 뭐 아유 많이 내리꽃도 해봤지만 할 때마다 서름이 북받치는 거는 내가 걸어왔던 이 길이 너무도 힘든 거 알기 때문에 저 어린 곳이 또 가야 된다는 것이 그게 가슴 아파서 어떻게 보면 신명들도 참 야속한 거야 천지 때깔이가 무당인데 뭐가 모자라서 무당을 또 맺느냐고 조선팔도 인간들은 다 무당 만들어놔야 당신이 특성이 풀릴겨? 어?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
우리처럼 하다하다 안 돼갖고 내리꾸도 몰라. 개년들 그렇게 사는 년들도 둘락이 맞고 씨.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도 새는 열어야 되니까. 새열로 가요, 새를 열러 가요. 세계로 사바 세계로 불리러 가요 불리러 가요 외계로 가요 외계로 가요 쉬. 옷이라고 애기가 말해주고 갔어. 어, 남자요 여자요? 남자요. 남자요? 옷이다. 옷이다. 또 시선이 가는 대로 몸을 틀어. 눈만 움직이지 말고 여기만 보지 말고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여기도 자꾸 보고. 눈이 일로 가잖아. 틀어 몸을. 그게 아니고 뭐가 보여주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서 계속 거울 보고 있는 거야. 어, 그래. 다시 물어보신 게 적은 눈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어디 눈이야? 줄 소리 있는. 아유 씨. 아유 남자 네, 저렇게 생겼어? 눈만 보여주세요. 아유 네 벼락장구. 이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 어? 가서 그러네요. 이거를 이렇게 하고 손 이렇게 갈 때는 떨어진다 손 잡고 가. 어? 거기서 던질 때는 그냥 일단 넘겨. 아니 그냥 이렇게. 어디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거기 갔더니 뭐라 그래? 할매라고. 할매라고? 네. 어, 근데 그 할매가 뭔 문을 열고 들어 문을 열어야 들어오셔. 네. 어,
그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무슨 문을 열었는지 가서 저기 선왕에 가서 할머니 무슨 문이냐고 물어보래요 하고 다시 갔다 와. 네, 살 뜻이. 애들이요. 그래요. 할매가 뭐래? 그게 뭔 문이랴? 빨간색 문이라. 어? 빨간색 문이라고 하다가. 아. 걔 뭔지 모르겠다니까. 계란문? 어? 계란문? 계란문? 응. 어, 그런 문은 없어요. 그런 문은 없고. 네. 어. 저기 지금 애기실 어디 갔다 와서 어, 산에 갔다 왔어? 네. 아, 아. 거 가서 그 산에 가서 본향문 열어 갖고 와. 무슨 말? 본향문 열어 가지고 와. 문 넘기세요. 아, 문 열어줘. 문 넘기세요. 네, 뭔 문 열고 왔어요? 본향문? 응? 본향문? 네. 네, 잘했어요. 자, 본향문을 열었으니까 또 여기 이제 저 높은 데까지 안 가도 돼요. 요 구탕 내에서 하면 돼요. 그러면 또 저기 가면 용궁 있으니까 가서 용궁은 열고 와요. 어? 가서 뭔 문 열었어요? 본향문이요. 본향문을 아까 열었잖아요. 아, 그래요? 응. 모르겠어요. 응? 모르겠어요. 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몸만 구달파요. 가서 할아버지 뭔 문이에요? 하고 물어보고 응답을 받아와야죠. 그 문 못 열면은요, 못 들어와요. 깜이야, 그게다? 어? 어. 자, 이번에 저 뭐야 가서 문 열고 오면 물 줄게요. 오늘 갔다 와요. 보는 거 보면 안 돼요.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는 거 아니야. 잠시만요. 아이고 애썼어요. 뭔 문이래요? 용궁문. 용궁문. 아이고 잘했어요. 물 한 잔 먹고 이제 저기 또 선왕에 갔다 와봐요. 아유 힘들죠? 뭔 문 열었어요? 옳시다. 자 이제 문 세 개 열었어요. 어, 이제는 여기 가고 이제 모르니까 여기로 가서 어? 가서 할머니 내가 불려가고 애교 가려면 뭔 문 열어야 돼요? 불려 문 열어주세요. 물 한 잔만 주시면 안 돼요? 어? 어, 어 알았어. 어, 물 줄게. 아유, 물 주지. 잘 열어 볼 수가 없다. 불리는 문 열었습니다.
예린 씨 근데 큰일 났어. 뭐라? 큰일 났어. 큰일 났대. 왜? 왜 큰일 났지? 잘 이제 재불리듯 잘 불려야 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연장이 없어졌어. 우리 찾아! 아래도 보고
애기 앞에 있는 게 맞아. 그러니까 애기 씨 한 손에는 선한기를 들고 한 손에 방울을 들고 알려주세요. 그래. 일로 와서 다시 집중. 울보야. 여기다 끼고. 야 신기하다. 아이고. 하네. 웃지 마. 대차게 사람이 가리고 있으면 그 사람을 밀치고 방울 어디에 있으면 그냥 싹 상을 밀어버리고 방울 흔들어봐. 애기 씨 거니까 방울도 막 흔들어서 소리도 듣고 갑시다. 쓰실겨? 어? 아 쓰시라 그랬어. 다 찾아보라 그랬어. 아니 아까 전에 눈은 잘 가더만. 내 뚜껑 열리는 눈은... 판이야. 시바. 아. 응? 애기 씨 내 짝 찾아주세요. 어? 그래. 눈은 가더만. 눈 가는 대로 가. 다시 집중. 다시 집중. 감사합니다.
내려놓으시고 사바 세계로 사바 세계로 불리러 갈 때 불리러 갈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마부두 마부두 모나먼 모나먼 길이로다 길이로다 가다 보면 내려줄게 가다 보면 넘어진다 넘어진다 일어나고 일어나고 또 넘어져도 넘어져도 또 일어나라 또 일어나라 가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어 그럴 때마다 친아버지 쫓아서 다녀 어? 하는 얘기했지 한물만 파라고 에휴 친아빠한테 큰 절 올려 세 번이요? 한 번이요? 저 안 죽었어요 잘하세요. 네. 친아빠한테. 네, 잘 보내세요. 치마를 주세요. 벌리세요. 치마 벌려. 옳지. 아유, 잘 굴리세요. 아유. 잡고 내리고. 어떻게 했는지 솔직히 기억도 잘 안 나기도 하고 지금은 막판이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아. 잘 마무리되었다고 주변 선생님들이 말해주셔서 그걸로 저는 만족할 예정입니다. 알려주시는 대로 잘 말하고 그다음에 진짜 선무당짓 안 하도록 신명나게 잘 풀어주는 게 제 앞으로 할 일인 것 같아서 진짜 바쁜다? 그렇게 하는 게 제 목표고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진짜 아무 생각이 없고 집 가서 빨리 씻고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제일 지금은 제일 큰 것 같아요. 이번 신굿은요 정말 요즘 시대에 흔히 하는 그런 신굿이 아니라 정말 옛날 시대에 저가 애동 때 보던 시절의 신굿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이제 막 요즘은 하도 유튜브가 많이 발달을 하고 이런 신굿이나 이런 거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방송으로 그래서 뭐 시작만 하면 뭐 일월성신이다 옥황상제다 칠성님이다 뭐 성수대신이다 장군님이다 엄청 호명들을 잘하는데 그런 게 일절 없고 또 아이가 순수하게 정말 해맑게 맑고 밝게 이렇게 신명을 잘 알아주고 받아줘서 너무 기특하고 너무 귀여웠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이제는 소리당의 제자가 됐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배울 것도 많고 앞으로 이제 뭐 욕먹을 일만 남았죠. 뭐 잘한다고 칭찬드릴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제 애동인데. 근데 욕 들은 만큼 내가 더 성장을 할 것이고 욕 얻어먹은 것만큼 내가 더 발전이 있을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고 또 여기 또 수많은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저희 신어머니도 계시고 이제 신동기 고모도 있고 하니까 뭐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철부지 천둥 벌거숭이처럼 이 신 속에서 이 신명의 속에서 아이가 해맑게 뛰어놀았으면 좋겠어요. 한우물 파면 되고 요즘 세상은 쓰면 뱉고 닮은 삼키는 세상이라 처음에 내릴 때는 뭐 죽을 때까지 잘할게요 영혼이라는 건 없어요. 인연이 닿는 데까지 잘 지내다가 서로 뭐가 안 맞아서 헤어진다 하더라도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으면 난 참 좋겠어요. 그래도 기양지사 자기가 신의 선택을 받고 무당이라는 굴레를 썼으니만큼 가는 길이 녹록지는 않을 건데 그 길 그냥 옆에서 그냥 서포트 해줘가며 그러고 지내면 저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겠죠. 바라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잘 불리고 남의 입술 귀설 안 올라가면서 그냥 갔으면 좋겠어. 그냥 이 세계가 너무 말이 많고 자기 주관이 너무 세다 보니까 내 신명만 제일인 줄 아는데 내 신명만 제일이 아니라 남의 신명도 위할 줄 알고 그게 올바른 제자고 나만 중요시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서로를 배려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애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아무쪼록에 오늘 내림꽃 하느라고 생전 안 해보던 경험 하느라고 애도 많이 썼고 힘도 많이 썼고
또 신아빠도 많이 힘들었을 거고 이게 사람이 애 낳는 게 굉장히 많이 힘든 거예요. 어? 엄마도 애를 낳아서 알듯이 신의 사손도 마찬가지로 많은 산통을 겪고 낳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픔이 내 아픔이고 내 아픔이 네 아픔이듯이 서로 오손도손 손길 잡고 가면서 배신만 안 하면 돼. 잘 돼서 정말 잘 돼서 나가면은 누가 뭐라고 잡을 사람도 없거니와 단 내가 충분히 배우고 나 혼자 독립할 수 있을 때는 나간다고 내가 나갈게요 하기 전에 아마 아빠가 먼저 나가라고 그럴 거야. 그때까지 버티고 버텨야 돼. 어쩔 수 없는 거요. 그렇게 하면 되고 오늘 여러 선생님들, 여러 손님들 오늘 애 많이 쓰시고 우리 사장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제 조카 박씨 애동 제자님이 물론 잘 불리셨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다시 오지 않고 그리고 신아빠도 당연히 한 분을 모시고 가야 하고 그냥 신아빠 말세 받고 글세 받아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잘 불리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영상이 이제 거의 끝이 나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제가 뭐 여러 방송에도 출연을 하고 또 용군TV에 이렇게 오래 출연을 하고 있는데 저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소리당이라는 잠원동 할머니라는 박수가 뭐 무슨 구슬 하는지 구슬 할 줄 아는지 많이 궁금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어요. 근데 저 소리당은 되게 사람 냄새 나는 무당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렇게 신따를 내리고 되게 큰 구슬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된 거잖아요. 좀 부끄럽기도 해요. 근데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아 신굿이라는 게 내가 알던 신굿이 다가 아니구나. 아 내가 알던 굿이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 정말 사람 냄새 나는 게 진정한 굿이구나. 이런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뭐 손님으로 많이 와주세요. 좀 이런 말은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상을 보시고 그냥 흐뭇하게 하루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